자, 오늘의 주제는요, 평생 월급이 되는 변액연금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연금 준비해보기 위해서 오늘은 방은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수많은 직장인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정말 그 일은 하기 싫은데 월급은 받고 싶다 이거잖아요. 하지만 언젠가 나이가 들면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때가 왔을 때 정말 그 월급처럼 연금이 들어오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어떤 내용 한번 만나볼까요? 네,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제가 제목도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평생 월급. 네. 아, 기분 좋네요. 듣기만 해도. 네. 정년 없이 계속해서 월급이 나온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음도 편안하고요. 근데 이렇게 평생 월급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내가 돈을 연금 잘 준비? 벌, 네, 네. 맞습니다. 연금 준비 맞습니다. 내가 돈을 아주 잘 벌고 있을 때 미리미리 좀 모아서 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야겠죠. 제가 오늘 부제를 한번 또 정해봤는데, 잘 쓰고 삽시다. 예, 이렇게 한번 정해봤거든요. 네. 어르신들이요, 보통 목돈을 좀 갖고 계세요. 적게 있으신 분들도 있고, 많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목돈을요, 좀 두려워서 깨지 못하거나,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써야지 이러시면서 잘못 쓰시거든요. 아무래도 네. 가지고 있어야지 뭔가 이제 나중에 정말 돈이 필요할 때 그때 쓰시려고 네, 이거 그래서 숨겨두시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젊으셨을 때잘 모아두셨다가, 노후가 되셨을 때 사실은 쓰셔야 되는데, 그 목돈을요, 뭐 주식이든 아니면 은행의 저축이든, 이런 목돈들이 잘 이제 사용되지 못하고 그렇게 좀 아끼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살아있을 때 써야 되는데, 네. 근데 생각보다 또 쓰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계속 안 쓰시다 보니까, 실제 뭐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엄마만 봐도 그러신 것 같아요. 아, 네. 잘못 그래요. 쓰셔요. 네. 뭐 네. 옷을 한번 이렇게 편하게, 사세요. 이렇게도 잘안 사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사실 돈을 모으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가치 있게 나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평생 월급 만드는 방법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잘 쓰고요, 가치 있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잘 쓰기 위해서는 일단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MC님은 이제 평생 월급 얼마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많이 줄수록 저는 다 받아갈 수 있죠. 네, 네. 그렇죠. 많이 있을수록 좋죠. 그래서 제가요, 사자성어 2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강의할 때 아, 네. 우공이산 한번 준비했었는데요. 맞아요. 네, 오늘은요, 다다익선, 네, 준비했는데요.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좋죠. 아우, 근데 그쵸.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 있는 이 평생 월급, 예, 연금. 저희가 오늘은요, 이 준비하는 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준비를 할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네, 네. 좋습니다. 노후 생활비를 조금 마련을 해보고 싶은데, 뭐, 방법이 참 막연하지 않습니까? 뭐, 네. 주식도 불안하고, 네. 부동산은 너무 비싸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는? 우선은요, 이 방법적인 것도 중요한데, 얼마나 모을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한데, 기준이 조금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요,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네. 퇴직 전 소득의 70%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만약에 급여가 500 정도 받으신다라고 하면 350만 원 이상 좀 준비를 하셔야 좀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350만 원. 사실은 많은 분들이 평균적으로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금액이실 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10만 원씩 계속 모아서 내가 매달 350만 원 탔을 수 있게 내 평생 소득을 만든다? 굉장히 어렵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매달 얼마 정도 내야지 이런 금액을 만들 수가 네. 있을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요, 평생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표입니다. 네. 월 나비백은 100만 원으로 좀 많이 부담스러운 금액처럼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25살, 예, 25살부터 이제 55세까지 10년씩 네. 제가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25세, 35세, 45세, 55세.
한번 자세히 보면요. 왼쪽에 적립금은 내가 이렇게 100만 원씩 1200만 원 동일한 금액을 이렇게 모으게 됩니다. 오른쪽은요. 이 가입 연령마다 지급받는 연금액이 다른 부분을 제가 지금 표기를 해드렸거든요. 25세는요. 매월 144만 원, 35세는 110만 원, 45세는 예. 85만 원. 네, 이렇게 좀 줄어들죠.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요. 네, 많이 납니다. 이게 지금 같은 돈을 낸 건데 다른 네. 건 그냥 몇 살 때 준비했느냐 이것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똑같이 내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네. 당연히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표에서도 월 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 차이도 물론 크지만 사실 이 연금은요. 예, 오늘 제가 여러 가지 회사를 비교해서 가장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제 연금을 가장 많이 지급해 주는 회사를 예, 한 플랜을 제가 지금 보여드릴 텐데 지금 오른쪽에 맨 끝에 총 지급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네. 25세 때는 5억 원 정도를 총 받을 수가 있어요. 70세 개시를 해서 100세까지 30년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약 5억 원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55세 때는 어떻습니까? 2억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한 그러니까요. 3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네. 이 기준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지금부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네. 지금 이 표만 봤을 때에도 몇 살 때 준비하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총 연금액이 1억 원도 아니고 3억 원이 차이가 네, 나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되는 걸지 궁금하네요. 네. 네. 그래서요. 네. 제가 모으는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방법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연금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내 연금은 평생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월급 어떻게 모을 것인가. 네, 보시면요. 은행에서 저축으로 모으실 수도 있고요. 주식으로, 예, 증권사에서 주식으로 모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금, 보험사에서 연금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죠.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저축이나 주식은요. 목돈을 모으기에 용이하죠. 근데 연금은요. 매달 내가 받아 쓰는 거죠. 매달 지급을 해주는 게 연금인데요. 그래서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내가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왼쪽은 목돈이고요. 오른쪽은 연금입니다. 그러네요. 네. 목돈은요. 지키기 위한 돈이에요. 네. 그런데 연금은 어떻죠? 쓰기 위한 돈입니다. 매달 내가 받아 쓰기 위한 거죠. 근데 목돈은 네. 잘 모아서 큰 돈이 들어갈 때 각종 이벤트가 있을 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뭐 자녀의 결혼식이라던가 뭐 크게 아플 이제 의료비를 대체를 한다던가 이렇게 목돈은 한 번씩 큰 금액을 사용하게 될 때 필요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목돈이 한번 훅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죠. 목돈을 다시 뭐 한 몇천을 회복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연금은 어떻죠? 매월 월급으로 내가 받아쓰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달에 내가 이번 달에 너무 많이 썼네. 그런데 다음 달 어떻죠? 다시 또 그러니까요. 네, 연금이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월 분산을 해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돈이 네. 다 같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부담 없이 써도 네네. 다음 달에 또 들어오니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지는데 네. 저희 시청자분들은 이제 주식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시니까 네네.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니 네.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네. 연금 이거 변액연금 준비하는 거랑 뭐가 더 유리할까? 네. 뭐 주식이 더 유리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요. 네. 사실 은행은 요즘에 금리가 없다 보니까 은행 이용을 많이 안 하시고요. 그렇죠. 주식에 많이 좀 투자를 하세요. 근데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이렇게 매달 평생 월급으로 받아 쓸 수 있는 이 연금은요. 이 연금 준비하시는 분은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10%밖에 되지 않을까? 평생 내가 받는 월급 왜 준비 못할까? 제가 주식이랑 변액연금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주식 투자와 변액연금 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동일하게 8천만 원씩 투자를 했습니다. 네, 주식에도 8천만 원 투자를 했고요. 변액연금엔 일시납으로 8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쭉 가는데 주식에서요 25%나 수익이 났어요. 예. 약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그러면은 총 금액이 8천만 원과 2천만 원, 1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됐네요.
네, 그런데요, 여기에 세금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22%고요, 아, 커요. 예, 이자소득세도 15.4%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약 1,700만 원이 이상 이제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던 2천만 원은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2천만 원이나 수익이 났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그 금액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금액을 낮춰서 말씀드릴게요. 8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20만 원을 수익으로 난 거예요. 근데 세금으로 17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네. 네, 똑같은 결과죠. 네, 비율만 다르게 했죠, 제가. 3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적게 몇백, 몇십 이렇게 주식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내가 냈던 돈 그대로 받는 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애너리즘에 빠진다고 하죠. 계속 투자하고 또 받고 투자하고 받고 하다 보면은 왠지 거기에 이제 좀 재미를 예, 좀 재미를 드리게 되죠. 그렇죠. 네. 잃게 되면 너무 속상하고요. 네네. 근데 사실요, 주식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하면서 좋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돈은요, 사실 노후에 쓰실 자금을 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밑에 한번 변액연금을 한번 예시를 보시겠어요? 네. 변액연금은요, 3.375 예시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3.375, 3%밖에 안 되네, 겨우. 작게 느끼실 수도 있죠. 네, 아우 너무 작다고 생각하시고요. 많이 웃으세요. 근데 이 3.375, 네, 금융감독원에서 고시할 수 있는 기준이 이 3.375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밖에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실제로는 더 많이 수익이 나고 있고요. 근데 이 기준에서 65세 시점에 250%나 되는데요. 금액이 2억 원이나 됩니다. 네. 그렇게나 많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8천만 원이 2억 원으로 이렇게 불어나 있습니다. 시간의 이 법칙, 네. 시간을 계속해서 기다려서 꾸준하게 이 돈을 거치해 놨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네. 더 넣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2억 원까지 이렇게 불어난 것을 와,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방송 네. 보시면서 이 연금을 새롭게 보시는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아요. 네네. 아 이게 돈이 되겠어 싶었는데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주식 투자보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네. 내게 큰 돈이 더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연금도 종류가 워낙 많아서 네네. 시청자분들이 조금 선택하시기 어려움을 느끼시니까 네네. 뭐 선택하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요. 선택하실 때 중요한 거는요. 이게 종신토록 내가 뭐 10년만 받는다, 20년만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급해주는 연금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확정적으로 이 변액이라고 하면 이거 수익률 낮아지면 내 연금액이 낮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무조건 확정적으로 지급해주는 보증을 해주는 그런 연금으로 또 준비를 하셔야 좀 안정적이시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보험을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시면요 세 가지의 연금 형태로 연금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요 금리도 없는 상태이고 확정적으로 받다 보면 내가 원하는 만큼 더 많이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고정돼 있는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변액연금은 어떻죠? 수익이 나면 더 많이 주고 만약에 수익이 떨어지면 보증해주는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액연금에 대한 중요한 부분은요. 아까 주식이랑 변액연금 비교했던 것처럼 내가 냈던 돈 그리고 이자까지 모두 사실 세금 내지 않고 비과세로 받아가기 때문에 그 금액도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A사의 변액연금 확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해주는 이 변액연금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쉽게 이렇게 적어드렸는데요. 사실 최저 보증해준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이점입니다. 예, 지금 플랜 같은 경우에는요. 연봉리 2%로 최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률이 떨어져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투자 실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예, 이 투자 실적은요. 만약에 투자 실적이 높아지면 네, 기존의 2%가 아닌 더 많은 금액으로 연금을 확정적으로 지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더 큰 장점이 더 있는데요. 연금을 지급받으시면서 남아있는 목돈이 크게 남아있잖아요. 이 적립되어 있는 내 돈이 있는데 이 부분도 투자를 계속해서 해줍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돈에서도 계속 이자가 쌓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른 만큼 더 받고 떨어져도
연금액을 확정적으로 보증해 주기 때문에 네, 이 플랜은 사실 너무나도 큰 장점이 많죠. 그러니까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돈 벌면 너무 좋은데 네. 잃어가지고 결국에는 똑같아지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네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되면 더 받고 아무리 떨어져도 내가 손해볼 일은 아예 없고 오히려 수익을 보는 구조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수익률이 어떤 구조로 뭐 진행되길래 네. 이렇게 많이 벌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역시 이제는 정말 웬만한 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이해를 네. 제가 잘했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변액연금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잖아요. 근데 이 많은 회사들 중에서요, 이 A사는요, 펀드 수익률이 굉장히 다른데요. 이 펀드 수익률이 좋은 이유가요, 지금 보시면 자산 배분 비중이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은요, 국내에 투자가 되는지, 해외에 투자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내에 투자되는 게 좋을까요? 해외에 투자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글로벌하게 해외에 투자되면 조금 더 돈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광범위하고 다양한 예, 해외 쪽에 투자가 되어야 당연히 수익률이 더 높아지겠죠. 네. 네. 그런데 지금 A사는요. 해외에 투자되는 비율이 90% 이상 넘어갑니다. 네. 놀랍네요. 네, 주식뿐만 예. 아니라 채권은요. 원래 국내의 변액 이런 플랜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국내잖아요. 채권에 대한 비중을 보시면요. 근데 채권도 해외 쪽으로 90% 이상 이렇게 비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보기에 굉장히 좋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평균 수익률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찾아보니까요. 평균 수익률을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한 11% 정도 수익이 났더라고요. 11%가 네네. 최대가 아니라 평균 수익률이라고요. 근데 최근이 아닙니다. 연평균 네. 수익률입니다. 놀랍습니다. 다시 한번 그거 볼게요. 그 일찍 가입할수록 차이가 엄청 난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 25세, 35세, 45세, 55세 이렇게 표를 제가 분류를 해드린 이유가요. 이 10년 차마다 오른쪽 끝에 보시면 총 지급액, 내가 연금액 받아가는 금액이요. 10년마다 1억씩 차이가 납니다. 와, 그래서 진짜 내가 예, 그래서 내가 10년을 준비를 못해서 아직도 내가 10년을 그대로 생각만 하고 있으셨다. 그럼 10년의 1억을 버리신 겁니다. 네. 그리고 나는 지금 30대인데 지금 준비하고 있어라고 하신 분들은 네. 55세에 비해서 2억을 더 받아 가시는 거예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내가 준비를 빨리 할수록 나는 동일한 금액을 내지만 1억, 2억이나 더 받아갈 수 있는 예, 그렇게 큰 금액을 이자로 받아갈 수 있는 예, 그렇게 시간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이 표에서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네. 정말 올해가 지나면 한 살 더 먹으니까 시간이 네. 또 빠르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오늘의 원픽으로 그 A사에 대한 최종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연금 공부 잘 되셨죠? 네, 평생 월급. 내가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매월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월급은 바로 연금이죠. 이 연금 중에서요, 오늘은요, A사의 변액연금을 저는 예, 선택을 했습니다. 연금액을 확정적으로 종신까지 예,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지급해 주고요. 그리고 투자 실적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수익률이 더 나면 더 많이 지급해 주고요. 만약에 수익률이 나지 않아도 확정적으로 연금액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오늘의 제 원픽은요, A사의 변액연금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